아, 지은 씨, 추워요. 그만 들어가요. 에? 뭐라고요? 추우니까 어서 출근 도장 찍고 들어가라고요. 자. 버스 놓치겠어요. 어서 가요. 저 그만 들어갈게요. 아, 지은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뭘요? 계속 안색도 안 좋고 종일 저기압이잖아요. 저 어머님하고 형수님도 걱정 많이 하세요.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걱정만 하면 뭐래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저, 알았어요. 저 그러면 출근할게요. 아, 예. 세댁, 우리가 너무 눈치 없게 나타났나 봐. 미안해. 아직도 신혼인데 남의 눈치 볼거뭐 있어? 괜찮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일 하세요. 오늘부터 며칠 김장하느라 정신 없을 거야. 동서도 좀 거들어, 응? 저 김장 못해요. 아니, 사먹으면 되는 걸 왜 힘들게 김장을 해요? 뭐야? 아이고, 아니 도시 사람들이야 몰라도 시골에서 김치 사먹는 집이 어딨냐? 농촌 사람들은 뭐 항상 고생하면서 김치 담가야 하나요? 요즘은 사먹는 것도 맛있고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는 김장은 저 주문받아서 남의 거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네 말도 맞다. 하지만 김치는 손맛이잖니. 어머님 손맛이 워낙 좋으니까 읍내까지 김장 부탁이 들어오는 거잖아. 올해는 김장 부탁이 많아서 수입이 꽤 짭짤할 것 같아. 그렇다고 그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정말 글쎄 저렇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달고 저런데니까요. 아우, 속 터져. 아우, 속 터져. 미치겠네 정말. 세아가, 나 좀 들어가자. 아, 예, 어머니. 세아가, 너 답답하면 나하고 읍내 다녀올래? 아, 아니요.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럼 형님한테 김장 담가야 되잖아요. 아니, 세아가. 아니, 넌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하던 일 그만두고 눈은 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저,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요. 너 뭐 때문에 그러니? 왜 그래? 아이, 참. 어머님께서 눈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도요, 어머님하고 눈 마주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님 눈은 참 맑고 푸근하걸랑요. 뭐야? 아이고, 참. 네가 날 지금 놀리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구나. 세아가, 너 요즘 동거하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럼 몸이 좀 안 좋니? 아니요, 애기도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데 왜 그러니? 꼭 불만 가득한 사람처럼?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봐. 속에 담고 있으면 병된다. 너 벌써 이런 게 며칠째니? 응? 아,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얘기를 좀 해보래도. 아니, 얘가 정말.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인내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집 고집불통 때문이죠. 한 소리 따끔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생글생글 웃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제발 대충 좀 넘어가자. 뭐 아기 가지면 뭐 심란해지고 그런다며. 아니에요. 걔가 분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이해감이 틀림없어요. 아니, 근데 당신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옷을 차려입어요? 아, 오늘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 있잖아. 알고 있으면 그 매달 저 집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아이고, 다음 달엔 또 우리 차례네요. 다시 또 같이 가지 뭐. 아, 오늘은 김장 담근 일로 바빠요. 영순이하고 재경이네도 김장 부탁을 하더니 우리 집 김치가 그냥 너무너무 맛있다고 여기저기 소개를 해서.
이젠 읍내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지 뭐예요. 아니 남네 김장김치까지 해주고 돈을 벌어. 아유 제발 너무 바둔대지 말자. 나 그럼 혼자 갔다 온다. 아이고 조선 배추뿌리 그냥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큰 배추뿌리 나오기도 힘들겨.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형님은 양반이에요. 도구도 못 본 척하는 건 그나마 낫죠. 언젠가요 이 앞길 지나가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대답도 안 하더라니까. 아이 무슨 일이 있겠죠. 안 그러고서야 새댁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문제로 그냥 얼마 전에 고민하는. 돈? 돈 문제? 무슨 돈 문제? 아유 나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실은요 얼마 전에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이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200만 원씩이나? 아니 알부자 새댁이 왜 저런 엄마한테 200만 원을 빌려? 아 그거야 지금 알바가 없지요. 한 달에 이자를 7분씩 이렇게 쳐준다고 하니까는 지야 그냥 올컨이 잘 됐다 싶어서 얼른 줬지. 아무튼 새댁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말을 자기 혼자서 하는 것도 아는데 계속 그러면은 같이 못 살아. 그럼요 그럼요. 부장님 아주머니. 응? 아니 제가 뭘 어쨌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왔어. 저기 새댁 지금 우리 새댁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 얘기한 거야. 얘기한 거 맞으시잖아요. 아니 왜 뒤에서 남의 함담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고 정말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새댁은 아래 일도 없어. 어디서 눈을 찍혀두고 큰 소리야? 아이고 이장님 아주머니 참 으셔요. 새댁도 무슨 나름대로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린데. 새댁 요즘 말이야 무슨 불만이 잔뜩 쌓인 사람처럼 툴툴거리기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하잖여. 그거야 제 마음이죠. 제가 하기 싫은 대답까지 다 해야 돼요? 정말 왜 그래? 새댁 나한테 혼자 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아유 자, 마지막입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더 가지고 일할 자리도 없겠어. 여보. 응. 드디어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 멀리까지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아니라 말이야. 아예 이번 기회에 어머니 이름으로 김치 상품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두심표 김치. 아이고, 오셨어요. 김장 준비하는 거야? 아, 예. 여보, 나 저 차고 좀 나갔다 올게. 그래요. 예, 오시다 가세요. 우리 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김치야. 아 근데 동생 어쩐 일로 왔어? 예 형님 저기 들어가서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예.